젊음을 함께 나눈 그리운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쇼 운세정 김민수입니다. 원불교에는 봉공회와 청운회, 그리고 여성회와 청년회까지 4대 재가단체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원기 62년인 1977년 보은봉공과 수행생활의 실천을 목적으로 출범한 청운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청운회 출범이 4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운세정, 오늘은 청운회 창립의 주역들을 모시고 청운회의 의미와 추억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운회 창립의 주역 세 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청운회 창립 40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청운회 창립의 주역들이 맞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아,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청운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방송 출연까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또 다른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방송을 출연하시게 되신? 예, 예. 운수의정에 먼저 출연했던 분들 중에 몇 분들이 네. 이 청운회 도반들도 이 프로그램에 예,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가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침 이 오는 방송에서 그 출연 요청이 와서 금년 4월 23일이 예, 저희 청운회 원불교 청운회의 효시인 서울 청운회 창립 40주년이 되집니다. 아. 그래서 시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이 서울청원에 창립할 때 주역들인 두 분들을 아. 같이 모시고 네.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오늘 정말 청운회 역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셨나요? 어떻게? 하는 대로 해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큰 기대가 되고요. 자, 이분들의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기 전에 또 오늘도 토크쇼의 시작이죠. 운수회정 성가 115장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일지 용산 해상 운영 수재 아니던가 오래 두고 그리던 일을 만난 듯함 무슨 일고 말없이 아주 앉은 정이 삼천 년을 더듬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평소 한 달이에요. 네, 평소에도 이만큼 잘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혜정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의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요. 내 옆에 있는 도반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랑 많이 해주세요. 제가 먼저 수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 수사님은 원남교당에서 입교를 하시고 네. 바로 청년의원이 되셔서 청년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이 1966년에 저희와 함께 서울 종로 원남의 3기교당 청년회가 서울지구 청년연합회를 결성을 하게 됐는데 네. 예, 그때 연합회 부회장으로 저희가 모셨죠. 이 수사님은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신 후 경제기획원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신 바가 있고 네. 김영삼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신 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네. 공직에서 혁혁한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1967년에 네. 저희가 원불교 청원회 그 효시인 서울 청원회를 만들 때 동참을 해 주셨고 네. 그 뒤에 서울 청원회 회장 또 청원회 연합회 초대 사무총장 또 이 연합회 회장을 네. 역임하시면서 또 이제 보은동산에도 또 이제 만드시고 네. 회장을 하시면서 원광장애인 복지관을 저희가 청원회에서 창립을 하는데 네. 결정적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뒤에 수사님께서는 원불교 문예총 회장도 이제 하셨고 네. 또 수의단원이 되셔가지고 6년간 수의단 활동을 이제 하시고 네. 현재는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돕는 모임 네. 모임의 이사장으로 20여 년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단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신 네. 분이십니다. 현재는 분당교당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도반이십니다. 박수를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네. 수사님 경력에 대해서 네. 특이한 부분을 한 가지 소개할 부분이 있어서 네. 해주십시오. 그것은 네. 그 김영삼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는데 네.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보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두 분 모신 야. 장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네. 참 드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면 아직 전체가 바뀌는데 네. 우리 저 수사님은 그 저 김대중 정부 때도 장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특이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억나는 게 네. 우리 수사님이 그 공무원을 하실 때는 얼마나 딱딱하신 자리입니까? 그죠? 그렇죠. 장관을 하시면. 네. 근데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소설가도 하셨어요. 한 번은 소설을 쓰셨다고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네. 여의도에서 말이죠. 선상 네. 그 출판기념회를 하시는데 저희 부부가 참석했는데 네.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아주 그때의 기억이 아주 상당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여러 분야에서 네. 아주 뭐랄까 재능이 많으셔가지고 소설도 하시고 네. 또 요즘은 또 시조를 하셔가지고 시조 책을 아주 멋진 책을 하나 내셨어요. 시조까지요? 예. 그래서 야 요거를 또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소설도 쓰시고 시조도 네. 하시고 네. 또 뭐 장관도 하시고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이 참 네. 저희가 이 가까이 모시고 같이 진행되는 게 너무나도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일단 박수를 먼저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민망합니다.
사실 네. 김영삼 정부의 장관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 네.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빨리 인준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 한 보름 장관을 됐죠. 네.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규제위원회 위원장도 또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네. 2년간 더 근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 수상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높은 고위공직에도 계셨고, 또 소설가도 하셨고, 네, 또 이제는 이렇게 시조까지. 네, 이렇게 수사님의 네. 멋진 소개를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수사님께서 예. 또 소개를 해 주셔야죠. 예, 제가, 네. 이 두 분이. 네. 저 아부들이죠. 네. 정말 운영수주 할 때 제가 구름 형님이고, 이 순천과 법사는 물 아우들이에요. 아. 그런데 네. 사실 원불교에 입교한 걸 보면 네. 이 순사님은 저보다도 7년 먼저 하시고 아 순사님께서요? 네, 저도 법사는 4년 네. 먼저 했어요. 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면에서는 법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이 사회적으로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또 형님 형님 그러니까 저 아우들 참 귀여워요. 네. 아 귀여우시다고 하니까. 근데 네. 사실은 네. 우리 순사님이 참 부러운 게 네. 이 아우님은 정산종 법사님을 네. 세 번이나 뵀어요. 오. 저는 저는 그 정산종 법사님을 뵐 수 없게 네. 된 거죠. 먼저 이제 가신 바람에 네. 그래서 결국은 그림이 매우 부러운데 제가 이제 이 법사를 소개한다면 네. 이분이 이 법선이라 법이 들어있고 네. 호도법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원득회라고 교도회장들 지낸 분들 모임이 네. 원덕회예요. 네. 그 원덕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회장 맡으면서 그 리더십이 출중해요. 그리고 또 제가 교도를 대표해서 이 저 종단에도 그님 말씀도 좋은 말씀 드리고 해서 네. 법대로 사는 원칙주의자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우리 또 아우를 제가 참 동경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리 아우님은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4년 먼저 입교를 했는데 네. 서울 교장에서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몇 학년 때부터입니까? 아,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다니면서 학생회 다니고 거기 회장도 하고 또 그다음에 청년회 회장도 하고 연합회 회장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교도 회장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한 교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모든 단계를 다 밟은 네. 그런 의미에서 특이해요. 약간 뒤에는 제가 보원동산 회장할 때 네. 사무총장으로서 그 모금 활동을 또 같이 하고 네. 또 서울 시청 보사부 다니면서 인가도 같이 받아내고 또 그 원광사회인 종합복지관 그걸 사실 지을 때 건축에 그것도 밝으니까 네. 건축 그 감리도 하도 해서 많은 함께 힘을 보탰기 때문에 네.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어우, 우리 법사님도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뭐 빠지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법사님? 아니, 제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자랑하고 싶은 거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네. 원기 56년에 우리가 55주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최초의 원광대학교 그 운동장에서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반백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원광대학까지 들어가는 길이 비포장 도로고 아주 험했어요. 근데 그거를 도로 포장을 그 행사에 네. 못하게 못한 상태에서
그 비포장 상태에서 하니까 먼지가 얼마나 나고 그렇죠. 비가 오면 또 질척질척하고 네. 이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 지금 그 돌아가신 우리 한산 이은석 선생님께서 네. 아 네가 건설회사에 다니니까 그걸 좀 도로 포장을 해서 이 55주년 행사를 멋지게 하면 좋겠다. 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이 뭐 없겠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전라북도 도청에 그 전병호 내무국장이라고 계셨는데 네. 그분하고 이제 원불교하고 관계가 가까웠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을 이제 같이 찾아가서 우리 한사님하고 김정용 이제 원내총장님하고 네. 이제 같이 그 전라북도 도청에 가서 아 그거를 공사를 네. 제가 외상으로 다 해줄 테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 돈을 확실히 줄 수 있냐. 근데 그렇게 상의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더니 전병우 국장이 하시는 말씀이 아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서 그 돈을 줄 테니까 그 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어린 그때는 어렸었지 않습니까? 네. 어린 생각에 그럼 국장이 바뀌면 나는 약속한 것이 다 무너지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냐. 엄청나게 큰 돈인데. 아 그래서 국장님 바뀌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 그 얘기가 맞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관계자들을 다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뭐 도로 건설국장, 도로과장, 회계과장, 용도계장, 뭐 계약계장, 또 무슨 저 예산 뭐 과장 뭐 다 불러서 줄로 다 쭉 세워놓고서 인사를 지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약속을 하면은 이제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아 그래서 아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서울을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장이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 아니, 사장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그거를 회장으로 해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엄청나게 그냥 타석에서 기도를 했어요. 안 들어주면 이제 참 큰일이잖아요. 행사도 큰일이지만 신용도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이제 딱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삼영건설을 다녔는데 네. 삼영건설 사장님한테 정말 기도하는 심경으로 딱 그 얘기를 터놨더니 아무 소리 않고 첫 말씀에 그냥 해드려. 그래가지고 그 도로가 포장이 된 도로를 행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게 몇 개월 냉겨놓지 않고 야.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에 다닌 보람 중에 하나가 네. 일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큰 보람을 55주년 그 사업에 네. 내가 처음 듣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분당교당의 그 부인이 아직 다니시는데 네. 전병호 국장이 그 뒤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부인이 지금 저기 분당교당에 나오세요. 네. 네. 근데 그 참 그분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저 한산 네. 법사님이나 우리 저 김정용 총장님이 그 일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 뭐 50년이 지났지만 네. 상당히 그 건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야, 정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예. 차 안에서. 네. 아, 멋지십니다. 자, 이렇게 법사님까지 소개를 멋지게 또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우리 법사님께서 또 옆에 계신 우리 순사님을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순사님은 제가 상당히 일찍 배웠어요. 그리고 전주에서 학생회를 다니다가 네. 이제 그 고대를 입학하시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서울 그 당시는 대학생들이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네. 교회에 오시면서 이제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서 그랬는데 그 하여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네. 원불교의 교리 쪽에서는 아주 제가 그냥 본받을 만한 아주 박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도. 그리고 성실하시고 네. 이제 영동교당을 처음 창립하시고 아마 이제 그 교도회장을 처음부터 한 13년을 하시면서 영동교당을 만들어서 네. 지금은 압구정교당이 됐죠. 아, 그렇죠. 이제 그런데 뭐 거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압구정교당을 만드셨고 네. 그다음에 이 모든 면에 기록 같은 걸 많이 가지고 계셔요. 청년회 무슨 청운회 뭐 이런 것과 더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 우리 저 청운회 30년사나 또 청년회 뭐 50년사인가 이제 그런 책을 만들 적에는 네. 거의 주도적으로 우리 순사님 얘기를 들어야만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역사에 네. 많은 기억을 하고 또 기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러시죠. 아. 그리고 이제 청운회 활동이나 청년 활동에 있어서 네. 그 예를 들어서 발전의 과정에서 뭐 내산 김경원 회장님 같은 분을 이렇게 이렇게 모신다든지 네. 또 어떤 청년회나 청운회의 방향을 그 근본적인 방향을 잡는다든지 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네. 그동안의 공적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근데 기억이 안 나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박수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께서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됐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원불교에 입교한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예. 네, 우리 순사님께서 우리 수사님의 아우분이라고 하셨는데 예. 네, 제가 볼 땐 가장 형님 같으시긴 해요. 네, 앉아 계신 모습이나 네. 네, 그럼 우리 순사님께서 먼저 네, 해주시죠. 예, 저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원불교 전주교당 그 학생회가 이 총부에 이은석 교무부장님을 모시고 네. 3일간에 걸쳐가지고 학생 교리 강습을 했었어요. 아. 그때가 이제 1959년 7월인데 네. 1년 선배의 그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 학생 교리 강습에 처음 참석을 해서 네. 3일간의 그 교리 강습을 통해서 우리 교리가 너무나 좋아서 바로 입교를 하고 네. 이어서 학생의 간부가 됐습니다. 네. 1960년 1월 1일 날 남녀 학생의 간부들을 교무님이 인솔해가지고 네. 중앙총부를 방문해서 조실에서 당시 정산 종법사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렸고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여름방학 때 전국 학생 교리 강습에 총부에서 있었는데 그때 두 번째로 정산 종법사님을 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61년도에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네. 이 청년의 전신인 서울교당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해 가을 10월경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 담임 교무이시던 승타원 송영봉 교무님을 따라서 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 정산 종법사님을 찾아뵙는 그런 찾아뵙게 돼서 세 번째 네.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24일 날 정산 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셨는데 네. 그 다음 날 총부에 바로 가서 조문을 하고 네. 또 발인식까지 총부에서 있으면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개월 뒤에 대산 종법사님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고 네. 그 뒤에 총부에서 있는 큰 행사는 거의 참석을 하면서 네. 이 교단의 여러 스승님들을 가깝게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그 초발심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특별히 그 원불교하고는 불륜이 깊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집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입교 순서대로 해야 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우리 네, 법사님께서. 네. 그 제가 이제 원불교에 처음 나온 것은 네. 중학교 때.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네. 때 그 학교 같은 반 친구 중에 하나가 윤영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원불교를 가보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원불교가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저라고 비슷한데 네. 하여튼 가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머릿속에 네. 아, 저런 좀 그 집안이 좀 컴컴하고 부처님 모시고 네. 뭐 그런 상상을 하고 왔어요. 네. 왔는데 그 당시에 서울교당은 절 형태는 갖춰 있었지만 그렇게 컴컴하거나 그러진 않고 아. 또 이렇게 뭐 앉아서 좌선만 하고 목탁만 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상당히 활발하게 아. 그런 활동을 하고 밝은 분위기에 있었어요. 아.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불교정전의 네. 책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사사불공, 네. 처처불상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또 사대강령에 뭐 지은 모은 네.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구호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네네. 그래서 네. 야 이거 참 좋은 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그 열심히 이제 그 다음에 그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그 융타원 김영신 선생님이라고 우리 선지님 계세요. 네. 이제 그분은 이제 경기 오고 나오셔가지고 원불교의 정녀가 되신 1호 교무신데 네. 그분이 얼마나 가깝게 이렇게 해주시는지 상당히 그 친밀감을 느끼면서 네. 본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 또 잘한 데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아, 야 이거 내가 칭찬도 받고 잘한 데는 칭찬도 받고 또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면은 네. 내가 상당히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 인생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불교는 그때부터 상당히 원불교 책을 열심히 읽었죠. 네.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자, 우리 수사님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아, 예. 그렇게 보면 제 네. 형님 같아. 아, 네. 자, 우리 다음은 이제 수사님 차례가 왔습니다. 네. 아, 전 그 물리대 다닐 때예요. 네. 그 물대가 대학로에 있을 때. 네. 그때가 군대 가서 갔다 왔을 때인가 그 정확히 지금 기억에 잡히지는 않는데. 네. 게시판에 박종홍 철학 박사님의 강의가 있다. 네. 장소는 원불교 종로지부다. 그리고 제목은 뭐 동양 철학과 무슨 원불교인가 뭐 이런 비슷한 네. 그걸 보고 이제 그 관심을 갖고는 그날 종로 집으로 네. 그 당시에는 종로 교장이랑 종로 집이라고 했거든요. 네. 갔었어요. 네. 가보니까 지금 종로 교장 자리가 아니에요. 더 반대편으로 2층 건물이었습니다. 네. 올라가니까 쭉쭉 소리가 나는 그런 그분의 강의를 듣고 하여튼 내 기억에 이 원불교가 앞으로 세계에 널리 퍼져가지고 네.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그래 동양사상이 될 거다 이런 식의 희망 넘치는 말씀을 하시고 네. 잠깐 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원불교 교전을 봤거든요. 네. 처음 보니까 개성이 있어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독이라 맨 뒤에 이 말 구공 역시 구독이라 네. 그게 딱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반야경, 네. 반야바라밀타성경을 혼자 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 당시에 우리 그 대학생들 분위기가 종교 문제에 관심들이 많았어요. 네. 저도 이제 때로는 명동 성당도 가보고 또 그건 또 맞지 않아요. 그냥 성당가 앉아서 보니까 내가 자꾸만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네. 내 나름으로 내가 커야지 왜 작아지냐 그런 생각으로 바닥에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뭐 공이다 무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좀 너무 허무주의적이다. 아. 니힐리스틱하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 텅 빈 가운데 가득 찬 게 있다. 아. 그 말이 기억되는 겁니다. 네. 아 이게 정말로 내가 찾는 종교구나 아.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네.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원남 로타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원불교 원남 지부 네. 라는 폐마리 있길래 지금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서 지금의 교당 자리 아니고 조그마한 자리가 있었는데 쏙 들어가서 이제 노크라고 들어갔는데 그때 만난 분이 한산 이은석 예. 교무님이야. 네. 그때 처음 뵀지. 그래서 이제 아 이게 거기부터는 제가 일요일마다 네. 법회 날 참석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아닙니까? 네. 온통 공부하다가 일요일 10시부터 법회 참석하는 게 유일한 휴식 네.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법회 끝나면 바로 나와서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네. 이렇게 이제 원불교와 인연이 시작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세 분 모두 원불교의 교리에 감명을 받아서 입교를 하셨다고 좀 생각해도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입교를 세 분께서 원불교에 하셨고 그렇다면 세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세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네. 예, 1963년에 네. 예, 청년회가 창설이 됐는데 네. 몇 개 전국에 있는 그 교당에 있었던 예, 교회가 청년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 같이 이 서울에 그때 당시에 3개 교당이 있었는데 네. 서울 종로 원남 3개 교당 청년회가 서울지구 청년연합회를 만들었죠. 청년연합회를요? 예. 네. 그 당시에 세계밖에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청년연합회에서 우리 셋이 이제 만나게 돼서 네. 예. 그때부터 지금 한 50여 년간 우리가 이제 법연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참 50년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네. 예, 참 장구한 세월이 됐어요. 네, 가슴이 예. 먹먹하신 것 같아요. 네, 청년연합회에서 이제 세 분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청년연합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했었나요? 네. 그 아까 그 우리 순사님이 연합회를 이제 조직하고자 할 때 네. 내 기억에 내가 경제기원 다닐 때 한 두 번이 찾아오지 않았나 싶은데 아, 그럼요. 예. 그랬었죠. 예, 예. 그럼 그때 저보고 네. 동참하자. 아. 그때 그렇게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셋이 이제 결국은 청운회와 네. 인연을 맺고 그 주도하는 그런 인연을 키우고 간 예,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연합회는 아까 이 말씀대로 그 당시에 서울 교당, 네. 종로 교당, 원남 교당 세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네. 몇 개나 되죠, 서울에? 한 50여 개 돼요. 한 50여 개. 처음엔 세 개로 시작을 네, 세 개밖에 했군요. 네. 근데 우리 세 청년회가 근데 원남 교당의 경우에는 주로 그 물대 학생 또는 성대 뭐 숙대, 유아대 이런 중심으로 해서 한 열여 명. 네. 또 뭐 종로도 그 정도. 서울은 좀 많았었나? 예. 이렇게 작은 수로 만나다가
같이 이제 네. 합해지니까 아. 신나죠 이제. 그렇죠. 또 뭐 예쁜 여학생도 오고 말이야. 이런 또 미남도 네. 있고 하니까 네.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죠. 네. 결국은 세 청년 회원들이 만나서 합동법회를 보고 아. 우리끼리 네. 교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때로는 음식점에서 아. 우리끼리 만나서 네. 합동법회를 보고 또 우리 가운데 자기들 전문분야를 발표하고 네. 저도 경제 강의도 하고 국토개발 강의도 하고 여러분 다 모시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아. 해서 이제 합동법회를 보고 네. 또 가끔 한 번씩 사상 강연에 무슨 교리 강연에 네. 그런 걸 열었어요. 그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유병덕 교수. 네. 유병덕 교수님이 교수님을 저는 참 좋아했어요. 그냥 네. 그분 강의가 그냥 힘이 넘치고 우리의 그냥 어떤 그 미래를 위한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키워주고 네. 그런 그때 그 그분의 얼굴과 그 강의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 교당에서 네. 체육 대회도 열었어요. 우리끼리 체육 대회 신선 체육 대회 뭐 배구도 하고 네. 또 그 송구도 하고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때 내가 불렀던 노래 지금 기억나는 게 네. 나킹 콜의 투영 살짝 들어보고 네. 싶은데 네 괜찮으신가요? 투영 네 투영 투 러브죠. 네. 너무 어려서 사랑할 수 없다. 네 이제는 투 올드예요. 아 그런데 그 투영 네. 그 살짝만 네, 아, 네, 살짝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They try to tell us we're too young, too young to barely be loved. 아, 아 잠시나마 그 대학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으시죠? 기억나요? 아, 그럼요. 그때 그 수사님 투영이 아주 참 그 전미 특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청년연합회를 통해서 원불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운회를 또 만드셨단 말이에요.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분께서 먼저 청운회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나요? 예. 네. 아까 말씀과 같이 이제 1963년도에 이제 청년회가 네. 창립이 되면서 네. 초창기에는 그 청년의 활동이 아주 왕성을 했습니다. 왕성하게 네. 했는데 그 청년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네. 또 결혼 생활을 하게 되니까 네. 이제 이 교당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때가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제의가 발의를 해서 순사님께서 예, 이 소중한 예, 청년의 그 인연들을 네. 뭔가 새롭게 좀 규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또 예,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네. 또 같이 이제 의의가 이제 상합해가지고 아. 1968년 7월, 4월에 네. 원불교 청운회 전신인 네. 전신이 아니라 원불교 청운회의 효시가 되는 서울 청운회를 창립을 하게 되셨죠.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 청운회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청운회를 창립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이 또 궁금하거든요.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우리가 그 당시에 청년의 활동과 일반 교도의 활동이 있으면서도 네. 대사회적인 활동이 좀 적었던 때예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독교로 얘기하면 YMCA 같은 조직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대사회적인 활동과 봉사를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청운회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운회 출범이 되고 나서 5년 후죠. 5년 후에 청운회 연합회가
생겨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청문회가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청문회 연합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3, 40대의 그 이제 청년들이 다시 이제 예, 그 교합을 하게 되어 가지고 청문회를 조직을 했는데 네. 예, 이 서울 청문회를 이제 만들고 예, 우리가 이제 이 뭔가 교단과 사회에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네. 이 교법과 우리 교단의 사회화 운동을 우리가 하자. 아. 아, 이제 그러한 그 원대한 목표를 걸고 네. 말씀과 같이 이제 원불교의 로타리나 라이온스 클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하자고 서로가 얘기가 되졌는데 네. 이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의 그 행동 일곱 가지 행동 윤리 강령을 만들고 네. 또 이제 청문회 회원 선서문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원례를 가지면서 이제 청문회 행동 윤리 강령도 낭독하고 또 네. 선서문도 낭독하고 이제 자체적인 그런 그 활동을 네. 스스로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울 청문회가 이제 그런 소식이 각 지방에도 알려져 가지고 네. 자연발생적으로 이제 각 지역에서 청문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방 청문회 중에서는 전주 청문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네. 이 전주 청문회가 이제 발의를 하게 돼서 청문회 연합회를 결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제의를 네.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주 청문회가 이제 1981년도에 그 이제 각 지역의 대표들을 이제 전주 관광 호텔에서 이제 네. 모여가지고 그때 예, 그 회의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예, 서울 청원에서는 저하고 수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아. 그때 당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수사님께서 수사님께서 네. 예. 그 당시 그 전주 모임에는 선생하고 제가 서울 대표로 가고 네. 또 전주에서는 전주 체원 의원들하고 김도융 아, 예. 중앙청문회장 아,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토론을 거치는데 네. 우리는 서울 측에서는 좀 아직 연합회를 하기는 좀 이르다 좀 더 각 지역에서 좀 더 큰 다음에 네. 우리 연합회 만들자 하는 그런 주장인 반면에 네. 전주에서 김도중 청년회장 같은 분은 아니다 빨리 만들자 네. 그래야만 더 빨리 지역에서 청원의 기운이 탈 거다 이런 주장을 해서 결국은 네. 전주 청원회의 주장대로 그럼 연합회 만들자 하고는 한 1년간 뭐 회칙도 만들고 또 회장감도 고르고 네. 이런다고 시간을 보내고 그 이듬해에 중앙정부에서 네. 청문회 연합회 창립총회를 가급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청문회 연합회를 창립한 이후죠. 네 청문회 회기, 청문회 행동윤리 강령, 청문회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과정과 의미가 어땠는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82년 10월에 청문회 연합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네. 예, 그 다음에 예, 8월에 신도안에서 대산주 목사님을 모시고 제1회 청문회 예, 그 교리 강습이 있었어요. 네. 그 청문회 훈련이 있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예, 그 두 달 뒤에 10월에 제1회 회원대회 겸 도덕발양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서울 회관에서 대산종 목사님을 모시고 또 교단의 간부진과
500여 쌍의 청원 가족들이 네. 참여하고 또 서울의 출가 제가들이 참여해서 아주 성대한 그런 그 대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청원의 그 기도 만들어야 되겠고 네. 또 새롭게 청원의 윤리 강령도 만들고 네. 또 이 청원의 회가도 만들자 네. 그런 그 준비원들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되져가지고 청원의 회기를 만드는 그 청원의 심벌하고 네. 또 청원의 회가의 그 작사는 공모를 했습니다. 아. 공모를 했는데 이 이제 그 심벌은 수사님 작품이 이제 채택이 됐고 아, 수사님도 공모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원의 회가는 네. 그 서울 청원회의 그 송경은 회원께서 그 가사를 지셨는데 네. 서울 청원회에서 이제 좀 일부 수정을 좀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네. 서울 청원회가 작사가 이제 되셨는데 내가 좀 네. 추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네네네. 아, 청원회가를 공모했잖아요. 네. 저도 응모했었어요. 두 개 나왔어. 저하고 송경은 씨하고 두 개 나왔는데 네. 저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송경은 씨께 더 낫다 해서 이제 그분 글 채택을 하고 네. 아까 일부 수정했다고 하는데 네. 그 가사 보면은 아, 그 가사가 어디 있나 네. 여기 있네. 아, 그 보면 네. 아, 맨 마지막에 본공의 길, 수행의 길, 앞장서가자 네. 그 말이 있어요. 네. 처음에 송경은 씨의 그 이 안에는 네. 수행의 길, 본공의 길, 앞장서가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생각에는 청원에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아. 수양을 다 마친데 언제 봉공하겠냐? 거꾸로 하자. 아. 봉공을 내세우자. 네. 그러니까 성불 재중이 아니라 네.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한 다음에 재중하려면 이제 뭐 곧 가야 되니 네. 아예 거꾸로 재중 성불하자. 네. 재중하는 가운데 성불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런 의도에서 네. 아, 오히려 봉공의 길 수행의 길 앞장서 가자. 그걸 바꿨어요. 아, 순서를 바꾸셨군요. 강조하고 싶으니까. 아, 네. 그 중요한. 그리고 이제 그, 회가의 네. 작곡은 네. 원대 교수이셨던 송관은 교수님께서 예, 작곡을 해주셨죠. 네. 네. 자. 그, 원불교, 아니, 청원의 심벌 보기 함 좀 뜨면 좋겠다. 설명을 좀 내가 할까 싶은데. 네. 청문회 심벌이 여기에 네. 아, 우리가 우리 심벌을 결정한 다음에 네. 총부 교정원장님 그 당시 김윤중 예, 예. 교정원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도대체 그 심벌이 무슨 의미냐? 어떻게 뭐 큰 원성에 또 작은 원이 들어가냐?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의 항의를 해 오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큰 원 속에는 네. 아무것도 없는 거다. 텅 비 있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이 아마 주도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 큰 원은, 네. 바깥의 큰 원은 결국은 법신불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다. 큰 원은 법신불 네. 이런 사람을 상이고. 말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세 개의 원. 네. 그 원은 첫째는 우리 삼라만상이 삼대 네. 더하죠. 네. 삼라만상이 서로 얽혀 있는 거다. 아.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사막. 사막 공부를 잘해서 네. 삼대를 갖추자. 삼삼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백인, 황색인, 흑인 이런 삼색 인종이 네. 하나가 되자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제가 네. 친히 해설해서 총부에 교정원장님께 보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
큰 원소에 있는 장원이 네. 제가 아까 개성을 통해서 예, 그 구족 구공 역시 구족이다. 네. 구공이 앞에 큰 원이라면은 안에 있는 작은 원들이 구족이 아니냐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런 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심벌이었군요. 예, 예. 네. 초원의 행동 윤리 강령은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곱 가지였었는데 네. 예, 그 뒤에 2004년도에 예, 우리가 금강산에서 도덕 발양 대회를 하면서 네. 김덕권 회장이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자고 그래가지고 평화 생산 내가 먼저를 이제 여덟 번째로 이제 넣어서 현재는 이제 행동윤리강령 여덟 개가 되었는데 네. 예, 우리 청원의 행동윤리강령의 특징이 내가 먼저 행동윤리강령입니다. 아 내가 예, 먼저. 예. 네. 그 당시에 우리의 꿈은 천주교 꽃동네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가 한번 보호농사를 만들어보자 아. 그런 큰 꿈을 네. 우리가 출발했었습니다. 예, 거기 예, 좀 삐썩 말른 사람 하나 있죠. 이렇게 일을 열심히 예. 하셔서 다들 네. 정말 많이 마르셨어요. 나보다 좀 말랐어요. 아, 네, 원물교 일을 더 많이 하신 분께서 더 마르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저는 어디서? 네, 전 제일 뒤쪽 오른쪽에 네 번째. 아, 아니 네. 오른쪽에서 네 번째? 네, 네. 제일 뒤쪽. 보통하네. 네, 그렇죠. 예전 사진들 이렇게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간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감회가 새로우시고요. 법사님은 어떠세요? 예, 아주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